서류 합격을 하시게 되면 5만 원의 적립금이 누적되고, 인터뷰까지 합격하시게 되면 누적 30만 원, 그리고 최종 합격 시에는 누적 100만 원의 채용 적립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코드잇의 이은수 대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드잇에서 핀플앤컬처 리드를 맡고 있는 김하은이라고 합니다. 지난 2023년 대규모 채용에 이어서 올해도 코드잇이 대규모 채용을 이어가게 됐는데요. 올해 코드잇에 지원하시는 분들께도 알찬 정보를 제공해드리고자 이번 영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네, 맞아요. 작년 한 해는 코드잇 팀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고 굉장히 뿌듯한 한 해였습니다.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만여 명이 넘는 분들이 코드잇으로 지원을 해주셨고, 감사하게도 훌륭한 팀원분들을 많이 모시게 되어서 지금 정규직 팀원분들 기준으로는 90명, 그리고 인턴분들까지 포함해서 100명이 넘는 팀원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정규직 기준으로 110에서 120명이 넘는 팀으로 저희가 확장할 계획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식과 더불어 여러 기쁜 소식들이 있었는데요. 더욱 다양한 콘텐츠를 출시해서 저희 콘텐츠 범위도 확장했을 뿐만 아니라 또 프로덕트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고, 또 지난 9월에 저희 프론트엔드 부트캠프 1기를 시작으로 프론트엔드 부트캠프도 계속해서 높은 만족도를 유지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2024년 잡플래닛에서 선정한 기업 순위가 발표된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2024년 일하기 좋은 기업 종합 3위 로 선정이 됐기도 했고, 또 사내문화 부문은 종합 1위, 그리고 경영진 부문은 2위를 차지하면서 또 여러 기쁜 소식들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네, 하은 리드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가 올해도 좋은 분들을 더 많이 모시고, 이번 영상도 좀큰 도움이 될수 있도록 2024년 채용을 이어가면서 코드잇 지원을 망설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자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올해도 저희가 코드잇 스프린트와 관련된 채용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특별히 스프린트는 코드잇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트캠프를 의미하는데요. 스프린트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스프린트는 취업까지 달린다, 코드잇 스프린트라는 슬로건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론트엔드 과정뿐만 아니라 백엔드, 풀스택 데이터, 프론트엔드 단기 심화 과정까지 여러 과정들을 운영하고 앞으로도 계속 과정들을 추가로 운영해 나갈 예정인데요. 커리어를 바꾸고자 하는 분들, 그리고 새로운 어떤 커리어로 시작하고자 하는 분들께 저희가 동력을 달아드리고자 프린트라는 이름으로 부트캠프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스프린트 사업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위해 많은 팀원분들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현재 30여 개의 포지션이 오픈되어 있고, 정규직뿐만 아니라 프리랜서도 또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프린트 파트타임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멘토분들이나 뭐 기업 교육 강사분들, 또 콘텐츠를 같이 만들 수 있는 콘텐츠 파트너분들까지 인재풀 등록 링크도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이것도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과 달라진 게 있다면 어떤 것일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작년과 달리 특별 채용 중인 포지션이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컨텐츠 프로듀서는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올해는 교육 PM이라는 직군도 특별 채용을 진행 중인데요. 제가 교육 PM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소개해드리면, 교육 PM이란 스프린트, 부트캠프의 과정에 A to G까지를 관찰하고 어떻게 하면 교육 프로그램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을지 고민하고 분석하고 실행하는 직군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어떤 선발 단계부터 교육 과정의 설계, 그리고 이 교육 과정 설계된 것들을 학생들이 학습을 하면서 겪는 불편함들에 대해서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더 학생들에게 유의미한 학습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을지 옵티마이즈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학생들이 그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나서 취업을 하게 되는데, 이런 취업의 과정까지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더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속 분석하고 실행하는 그런 포지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교육 PM의 소개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모시고 있는 교육 PM으로는 프로덕트 디자인, 그리고 웹 개발 교육, 그리고 백엔드 스프링 교육, 모바일 리액트 네이티브, 그리고 데이터 AI 교육 등의 포지션들이 있습니다.
또 스프린트와 관련된 포지션이 또 다양한 게 있는데요. 예를 들면 커뮤니티 매니저도 저희가 계속해서 채용 중에 있습니다. 커뮤니티 매니저란 수강생분들과 밀접하게 소통하면서 배움에 있어서 어려움은 없는지, 잘 수업을 따라오고 있는지, 1대1 상담을 통해서 수강생분들이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꼭 교육 운영이나 교육 기획 관련된 경험은 없으셔도 괜찮고요. 1년 이상의 실무 경력만 있으시다면 모두 지원 가능하니 이 포지션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 더불어서 커리어 코치라는 포지션도 있는데요. 이 포지션은 실제로 수강생분들이 원하시는 곳에 잘 취업을 할수 있도록 이력서 코칭이랄지, 포트폴리오 코칭이랄지, 이런 여러 코칭을 담당해 주시면서 스프린터분들의 완주를 끝까지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시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것이 스프린트 디비전의 채용 부분인데요. 저희가 스프린트 디비전 외에도 채용을 많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브랜드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는 브랜드 익스피리언스 디자이너 그리고 프로덕트 디자이너도 채용 중에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특별 채용 직군 중 하나인 콘텐츠 프로듀서도 집중 채용 중에 있습니다. 여러 분야의 콘텐츠 프로듀서를 채용 중인데, 더 자세한 내용은 콘텐츠 프로듀서의 소개 영상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리크루터도 피플앤 컬처 팀에서 채용 중이니 참고 부탁드리고, 이 밖에도 여러 포지션들이 있으니까요. 저희 채용 페이지에서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딩 탐구 여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늘리드님께서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포지션별로 어떤 합류 여정을 거치는지 채용 공고상에도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서류를 합격하신 후에는 사전 과제가 대부분 부여가 되고 있고요. 또그 이후에는 1차 인터뷰와 2차 인터뷰를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실무진 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게 되고요. 2차 인터뷰는 경영진 분들과 함께 진행하게 되는 인터뷰입니다. 특별히 코디 채용 사이트를 통해서 지원하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정립형 채용 프로 프로세스라는 특별한 채용 전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채용 전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드리자면, 서류 합격을 하시게 되면 5만 원의 적립금이 누적되고, 사전 과제까지 합격하시게 되면 누적 15만 원, 인터뷰까지 합격하시게 되면 누적 30만 원, 그리고 최종 합격 시에는 70만 원이 더해져서 누적 100만 원의 채용 적립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채용 프로세스는 코디 채용 사이트를 통해서 지원하시는 경우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코디 채용 사이트를 통해서 많은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많이 받았던 질문들 두 가지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커피챗 관련해서 질문이 많았습니다. 이번 2024년에도 커피챗을 오픈할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저희가 작년에 연말에서 올 연초까지 커피챗을 저희 채용 사이트 통해서 공식적으로 모집받고 또한분한분 확인하면서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감사하게도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셔서 저희가 한분한분 확인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커피챗이 마감된 상태인데 올 상반기 중으로 일부 포지션에 대해서 다시 오픈할 계획이 있고요. 대상자 선정 여부에 대해서도 많이 문의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한분한분다 만나 뵙고 싶지만 시간이 한정적이라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분한분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선정된 분들에 한해서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게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채용 관련 질문인데요. 우선 신입 지원이 가능한지, 그리고 제출 서류에 대해서 뭐 이력서와 포트폴리오의 형식이나 아니면은 이력서만 내도 되는지, 포트폴리오까지 같이 내야 하는지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네. 우선 신입과 경력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포지션별로 채용 공고상에서 경력 몇년 이상의 조건을 필수로 기재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력 조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출 서류 형식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력서와 포트폴리오 모두 자유 형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포지션은 이력서와 포트폴리오 모두 필수로 제출받고 있고, 일부 포지션은 이력서는 필수로 포트폴리오는 선택으로 제출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채용 공고 통해서 상세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신입 열려있는 포지션들이 많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가 영상에 담긴 내용 외에도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코드잇의 채용 문의 이메일 recruit@codeit.kr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코드잇에서 만나요. 만나요.